목표 한번 씩씩하게 얘기해 주세요. 저희가 지난 앨범인 부탁해 때도 너무나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서 이번 앨범도 그 사랑과 관심을 쭉 유지를 시키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. 또 더 나아가서 저희가 부탁해 앨범으로 첫 1위를 했었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이번 앨범으로는 트리플 크라운도 가능하면 도전해보고 싶습니다. 3주 연속 트리플 크라운. 네. 자, 우리 일단은 연정 씨가 대표로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트리플 크라운에 한번 도전해보겠다. 네. 또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.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우주소녀에게 질문 있으신 기자님. 네. 최대한 제가 많은 분들의 질문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기 계신 기자님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세계일보 이복진 기자인데요. 안녕하세요. 노래 잘 들었는데요. 제가 느낀 게 좀 이상해서 그런지 몰라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좀 몽환적이고 신비로워졌다고 했는데 저는 느끼기에는 부탁해보다 조금 더 파워풀해지고 장르적으로 되게 복잡해졌다고 저는 느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제가 느낀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어떤 점에서 더 몽환적이고 신비로워졌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요. 이제 아무래도 부탁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법학교라는 컨셉을 네네. 가지고 앨범 활동을 했는데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학교를 졸업을 막 한 소녀들이 뭔가 카니발에서 자유로운 그런 축제를 즐기고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? 그리고 노래의 그런 의미도 약간 뭐 사랑에 대한 그런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노래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뭔가 그 진짜 약간 몽환적인 신비로운 그런 소녀의 분위기를 많이 담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리고 또 덧붙이자면 네. 무대적으로도 퍼포먼스적으로도 원래는 카리스마 있고 약간 좀 힘찬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네. 약간 벅찬 감정과 그리고 밝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또 부연적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꿀팁을 하나 기자님께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거든요. 많은 분들 같이 있을 때 말고 혼자 있을 때 차에서나 집에 있을 때 뮤직비디오를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그 몽환적인 분위기에 빠져든다라는 게 제 경험담입니다. 일단은 네. 네,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. 자, 많은 분들이 뭐 일단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어요. 몽환적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파워풀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제 공개가 되면 어떤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. 자, 다음 질문 뒤에 계신 기자님 께 바로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톱스타 뉴스 이정범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, 황금돼지띠 받으신 멤버들도 계시니까는 잘 되시길 바랍니다.